모의고사를 같이 실습해 보겠는데요. 기본 작업 다시 1번은 여러분이 교재를 참조하셔서 데이터를 입력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본 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셔서 첫 번째 A1부터 I1까지 선택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또는 키보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숫자 1을 누르셔도 셀 서식 대화 상자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맞춤 탭을 클릭하셔서요. 가로에서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 선택하시고요. 글꼴에서 도둠체 선택합니다. 글꼴 도둠체. 스크롤바 이용하셔서 찾으셔도 되고요. 키보드로 도둠체라고 입력하셔도 됩니다. 크기는 17이라고 입력하셔야 되고요. 글꼴 스타일은 굵은 기울임꼴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제목에 대한 서식을 지정할 수 있고요. 다음은 A4부터 A11까지 선택하시고, 이름 상자에다가 지구명이라고 입력합니다. 세 번째, D4부터 D11까지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F4부터 F11까지 선택합니다. 그 다음, 홈에서 표시 형식 외에 쉼표 스타일 클릭하시고요. 다시 E4부터 E11까지 선택하시고요. 셀 서식을 이용해서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클릭하신 다음 우리 표시 형식의 사용자 지정에 가셔서 천 단위 구분 기호와 샵 콤마 샵샵 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붙여서 한칸 띄우시고요. 가구라고 입력하신 다음에 가구는 이제 붙여서 입력하시고요. 큰따옴표 처리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A12부터 C12까지 선택하시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홈에 가시면 맞춤에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합니다. 그 다음 G12부터 I12까지 선택하시고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하신 다음에 테두리 서식을 지정하기 위해서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에 테두리에서 대각선 방향 각각 클릭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 A11셀 합계를 선택하시고 한자키 눌러서 합계 선택하고 변환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A3부터 I12까지 선택하시고요. 홈에 가시면 글꼴에 테두리에 모든 테두리 클릭하셔서 테두리 서식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조건부 서식을 작업하기 위해서 기본 작업 다시 3번 시트 클릭하시고요. A4부터 I11 영역까지 선택하시고요. 홈에 가시면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이라고 있습니다. 새 규칙을 클릭하시고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클릭하신 다음에 9월 주중 예약률 영역이 80%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80%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AND 함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equal AND라고 입력하시고 첫 번째 G4셀을 클릭하되 F4, F4 두번 누르셔서 달러지 4로 바꾸시고 그 값이 크거나 같다 80% 입력하시고 다시 한번 G4를 클릭하되 F4, F4 두번 누르셔서요. 그 값이 작다 90이라고 입력하시면 90%라고 입력하시면 80보다 크거나 같고 90보다 작은 데이터를 AND에 대한 가로 닫으시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다면 저희는 서식을 누르셔서 글꼴 색깔을 빨간색으로 바꾸겠습니다. 다른 서식은 없나요? 글꼴 색깔만 표준색 빨강으로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르시면 예약률 80%에 해당한 데이터에만 서식이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계산 작업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교육생 수를 구하는 겁니다. D12셀을 선택하시고 점수가 평균 이상인 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먼저 평균값부터 구해 볼까요? equal average 함수 사용하시면 되죠. average D3부터 D10까지 선택하고 가로 닫고 엔터. 이게 평균값입니다. 이제 countif 함수를 통해서 개수를 구하시면 되는데요. equal 다음에다가 countif 입력하시고요.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레인지는 점수에서 D3부터 D10 영역 안에서 쉼표
조건입니다. 조건은 평균값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입력할 건데요. 크거나 같다는 큰따옴표 묶어서 크거나 같다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N% 이용하셔갖고 에버리지 함수를 통해서 구한 평균값을 넣어주십니다. 그 다음 맨 뒤에 가서 가로 닫으셔야만 count if에 대한 가로를 처리할 수가 있고요. 이 값이 우리는 구한 값에다가 명자를 붙이고자 합니다. N% 이용하셔서 명이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누르시면 4명이라고 구해지고요. 수식을 복사할 게 아니라서 절대 참조 안 하셔도 되고요. 뭐 필요에 따라서 평균값에 대해서 절대 참조하셔도 감점되거나 하는 건 아닙니다. 다음 두 번째 비고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종이 휘발유이고 연비가 10일 이상이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2삼에다 커서 갖다 놓으시고요. if 만약에 조건이 둘다 만족하면 되니까 and 함수 넣으시고요. A3에 있는 값이 G3에 있는 값이 휘발유와 같습니까? 라고 입력하고 쉼표. 두 번째 연비가 I3에 있는 값이 크거나 같다 10일이라고 입력하고 가로 닫습니다.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하다면 저희는 추천이라고 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공백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쉼표 하신 다음 공백 처리하시고 if에 대한 가로 닫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and 함수를 통해서 두 가지 조건 나열하시고 그다음 조건에 만족하면 추천, 그렇지 않으면 공백으로 처리합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아니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성별을 표시하는데요. if하고 or하고 with 함수입니다. 먼저 주민등록번호에서 성별을 표시하는 숫자가 있죠. MID 가로 열고 주민등록번호에서 8번째에서 한 글자를 가져오면 숫자가 추출이 됩니다. 1, 2, 3, 4라는 범위 안에 숫자가 추출이 되고요. 1과 3이면 남자, 2하고 4면 여자라고 표시하고자 합니다. D16셀에 커서 갖다 놓으시고요. equal if 만약에 OR 함수 사용하라고 했으니까 OR 입력하시고 가로 열고 조금 전에 추출한 값이 1과 같습니까? 추출한 1은 문자입니다. 그래서 큰따옴표 처리하셔서 1이라고 비교하시고 쉼표. 다시 한번 미드 함수 이용하셔갖고요. 뒤에다가 복사 붙여넣기. 네, 미드 앞에 가로는 빼고요. 그래서 1 또는 3이라고 비교하기 위해서 뒤쪽에 복사 붙여넣기 한 1은 3으로 수정합니다. OR 함수 가로 닫고요. 그 값이 만족하다면 저희는 남이라고 표시할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여라고 표시하겠습니다. if에 대한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남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문제입니다. 네 번째는 조건을 입력할 칸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구분이 가정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분 가정용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가정용 전기요금 차익값입니다. 가장 큰 값에서 가장 작은 값을 빼시면 되는데 조건을 입력한 상태에서 H27셀 선택하신 다음 함수 삽입에 가셔서 데이터베이스에 최대값을 구한 함수가 dmax입니다. 그 다음 데이터베이스 범위 정하시고요. 필드는 전기요금에서 조건은 구분에 가서 가정용이라고 입력하시면 최대값이 구해집니다. 다시 마이너스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 함수삽입에 dmin 함수 선택하고 확인. 그 다음 데이터베이스 선택하시고요. 필드는 전기요금에서 조건은 구분이 가정용이라고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가장 큰 값에서 가장 작은 값의 차이를 뺀 값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표에서요. 가장 빨리 특허 신청을 한 기업의 최출 시간을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함수는 hour, minute, 그다음에 small 함수가 들어갔네요. 먼저 hour 가장 빨리 빠른 시간 우리 시간부터 한번 추출해 볼까요? 시간 hour, HOUR 그다음 이 특허 신청 시간에서 가장 작은 값을 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값은 small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으니까 small 함수 넣으시고요. 특허 신청 일시에 입력된 날짜들 시간들 중에서 쉼표
가장 작은 값이라면 1이라고 넣으시고요. 가로 닫고, 그 다음에 hour에 대한 가로 닫고요. 여기까지만 하게 되면 사실 가장 빠른 시간이 8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침 8시죠. AM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 여기 뒤에다가 C라고 붙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식 입력 줄 뒤에 가서 M% C라고 입력하시고, 다시 한번 M%. 이제, 시간은 8시가 가장 빨랐어요. 네, 분 중에서는 어느 분이 가장 빠른지를 추출하고자 합니다. 미니치 함수 이용하실 거고요. minute, 그 다음, 미니츠 함수 이용, 스몰 함수 이용해서요. 이 범위 안에서 B26부터 B32 안에서 쉼표, 가장 작은 값을 구하기에서 1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가로 닫고, 미니츠에 대한 가로 닫고, M% 이용해서 분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그럼 8시 50분이라고 표시가 되는데요. 결과에 C 다음에 한칸 정도의 스페이스가 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C 다음에 한칸 정도 스페이스 띄워주시면 돼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특허 신청 일시 시간에서 가장 작은 값을 구해요. 우리 눈에서 봤을 때, 사실 8시 50분이 AM에서 가장 빠릅니다. 그래서, 작은 값 하나를 구했습니다. 그 값을요, 아우 함수를 통해서 그 값의 시간만 추출한 거예요. 8시라는 값이 구해졌죠. 다시 한번 가장 작은 값은 사실 구해져 있죠? 8시 50분이라는 값이 구해져 있고, 거기에서 분만 추출해서 미니트 함수를 통해서 구하니까 가장 작은 시간에 분은 80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값은 하나였던 거죠? 그값 하나에서 C와 분을 따로따로 추출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C분은 M% 이용해서 C분이라고 입력한 겁니다. 계산 작업 5번까지 살펴보셨고, 이제 분석 작업의 첫 번째, 목표값 찾기입니다. C15셀의 값이 350이 되려면, 판매가가 얼마면 가능할까라고 값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C15셀을 선택하시고요. 데이터에 가셔서 데이터 도구의 가상 분석에 목표값 찾기를 클릭합니다. 이 값이 350이 되려면 우리는 판매가가 입력된 F5셀의 값이 얼마면 가능할까 선택하시고 확인했더니 값을 찾았습니다라는 표시가 되어 있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석 작업 다시 2번에 데이터를 가지고 부분합을 작성하고자 합니다. 부분합을 작성하시기 전에는 데이터 정렬부터 하셔야 되는데 문제에서 학과를 기준으로 정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학과를 선택하시고 데이터에 가셔서 오름차순인가요? 오름차순 정렬합니다. 그래서 경영과, 기계과, 전자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상태에서 데이터에 가서 부분합을 클릭합니다. 그룹할 항목은 학과를 선택하고 첫 번째, 평균을 계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을 선택하시고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에 대한 평균을 구하겠습니다라고 중간과 기말을 선택하고 확인. 다시 한번 부분합에 가셔서요. 두 번째 부분합을 작성하기 위해서 개수를 구하고자 합니다라고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학년에 대해서 개수를 구하겠습니다라고 학년 선택하고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체크를 해제하신 다음에 확인 버튼 누르시면 평균과 개수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문제에서요. 개수라는 글자를 총원으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이렇다면 홈에 가셔서요. 찾기 및 선택에 가셔서 바꾸기를 클릭하되 저희가 개수를 찾아서 총원이라고 바꾸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모두 바꾸기 하시면 4개 항목이 바뀌었습니다. 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다시 한번 닫기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구한 평균값에 대해서 소수 한 자리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경영과부터 평균값의 영역을 컨트롤 키 이용하셔 갖고요. 처음에는 그냥 선택, 두 번째부터는 컨트롤 키 이용해서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 셀 서식에 가셔서요. 표시 형식에 숫자에 소수 한 자리까지 표시하겠습니다라고 1이라고 입력하시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 소수 한 자리로 값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 작업 살펴보셨고, 다음은 기타 작업 첫 번째 매크로 문제입니다.
매크로 작업을 하기 위해서 비어있는 셀 선택하시고요. 상태 표시줄에서 매크로 기록을 클릭합니다. 매크로 이름에다가 평균 계산이라고 입력하고 확인. 평균을 계산하기 위해서 F4셀을 선택하시고요. equal average라고 입력하신 다음에 인사고과부터 영어 점수에 대한 평균을 구합니다. 가로 닫고 엔터. 아래까지 수식은 복사하시고요. F4부터 F11까지 선택한 상태에서요.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에 가서 표시 형식에서 숫자를 선택하시고요. 소수 한 자리까지 두 자리까지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둘째 자리까지 표시하기 위해서 숫자의 소수 자릿수를 2라고 입력하고 확인합니다. 이제 평균값 구하셨고요. 자릿수 조정하셨다면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합니다. 다음은 삽입 탭에 가셔서 도형에 가셔서요. 조금 전에 기록하셨던 원통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 위치를 H3부터 H6 영역에 드래그 합니다. 3, 4, 5, 6까지 드래그 하시고요. 텍스트를 평균이라고 입력합니다. 입력한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에 가셔서 평균 계산 매크로를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입력된 텍스트가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이 될수 있도록 홈에서 맞춤에서 세로 가운데, 가로 가운데 맞춤 클릭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매크로 기록을 작업을 하셨고요. 다음 두 번째 매크로 기록을 하기 위해서 상태 표시줄에서 매크로 기록을 클릭합니다. 매크로 이름을 서식 지정이라고 입력하고 확인. A3부터 F3까지 선택하신 다음에 글꼴 탭에서 우리 굵게 서식 지정합니다. 그다음 채우기 색에서 노란색으로 채우시고요. 그다음 맞춤 탭에서 가운데 맞춤합니다. 세 가지 서식을 지정하셨습니다. 서식 지정을 다 하셨다면 매크로 기록을 중지하시고요. 이제 조금 전에 기록하셨던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는 도형을 만들고자 합니다. 삽입에 가셔서 도형에 가셔서요. 기본 도형의 정육면체를 선택하시고 H5부터 H11 영역에 드래그 합니다. 8, 9, 10, 11까지 드래그 하시고요. 텍스트를 서식이라고 입력하신 다음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에 서식 지정을 선택하고 확인. 그 다음 홈에서 세로 가운데, 가로 가운데 맞춤을 클릭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매크로까지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기타 작업 두 번째 차트 문제 봅니다. 차트는 미리 만들어져 있고요. 만들어져 있는 차트에 대해서 서식을 지정합니다. 첫 번째 지점별로 보통 예금과 주택 예금이 표시되도록 보통예금, 정기예금, 주택예금, 기타요. 수신까지 있는데 정기 적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선택하시고요. 삭제, 딜리트 누르시거나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삭제하시면 되고요. 기타 수신에 해당한 보라색 계열을 선택하고 삭제합니다. 이제는 차트 제목을 입력하기 위해서요. 레이아웃 가서 차트 제목에 차트 위를 클릭하시고 기존 차트 제목을 지우시고요. 보통 예금 슬래시 주택 예금 수신고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차트 제목에서 마우스 오른쪽 글꼴 크기는 14라고 입력하시고 글꼴 스타일은 굵게 지정합니다. 다음은 이제 세로축에 대한 최댓값을 수정하기 위해서 세로값축에서 마우스 오른쪽 축 서식에 가셔서 최댓값을 500이라고 하시고요. 500 현재 되어 있는데 500으로 다시 한번 고정값으로 바꿔주시고 최소값은 0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단위에 가서 100만원으로 하겠습니다. 100으로 바꾸시고요. 그 다음 표시 단위에 와서 1000으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표시 단위에서 1000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나서 닫기 버튼 누릅니다. 문제 제시된 그림에 천의 글자가 방향이 바뀌어 있다면 수정하시면 되는데요. 바뀌어 있지 않다면 그냥 두시면 되세요. 다음 네 번째입니다. 보통 예금 계열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계열 서식에 가셔서 겹치기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0%라고 되어 있는 값을 100%로 간격 너비도 100으로 수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막대가 따로따로가 되지 않고요. 겹쳐서 표시가 되어 있죠. 이렇게 수정하고 나서 닫기 버튼 누릅니다. 다섯 번째, 도형. 우리 현재 작업하는 차트 도구에 도형에 가시면 설명선이라고 있고요. 설명선의 3번을 선택합니다. 설명선 3번 선택하시고요. 강남 지점에 해당한 위치에다가 드래그합니다. 그리고 나서 텍스트를 최고 금액이라고 입력하시고, 예, 그 다음, 선택하시고, 개체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요, 개체 서식을 클릭합니다. 개체 서식을 클릭하시면, 화면에 대화 상자, 도형 서식이라고, 명칭이 나와 있죠? 여기에 텍스트 상자를 선택하셔서, 도형을 텍스트 글자 크기에 맞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형을 텍스트 크기에 맞춤 닫기 한번 누르시고 혹시 좀 크다 싶으면 조절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은 왼쪽에 모양 조절점 설명선의 모양 조절점을 이용하셔서 강남 지점에 해당한 보통 예금 쪽으로 드래그하셔서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차트 다섯 가지 서식 살펴보셨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여기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